적기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이의 성장에 맞게 적절할 때 공부의 기회를 주는 교육을 일컫는 말인데요. 요즘 조기 선행학습 대신 적기 교육을 하고 유아기 때는 마음껏 놀게 하는 엄마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선미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책상도 없고 교실도 없는 숲교육 현장입니다. 진달래꽃을 따먹는 아이. 도토리와 나뭇잎으로 소꿉놀이하는 내내 웃음이 가득합니다. 내가 찾았어! 오, 진짜 잘 찾았어. 이만큼 길어진 거야. 이제 도롱뇽으로 변화가는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놀이를 즐길 줄 압니다. 도롱뇽 못 봤어? 산에 오면 도롱뇽도 먹고 진달래도 따먹고 재밌어요. 술래도 깨는 것도 좋아. 맞아. 그리고 신나게 노는 것도 좋아. 요리하는 것도 좋아. 놀이는 아이가 세상을 탐색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술래가 간다 이 옷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즐겁게 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워갑니다. 조기 교육 대신 놀이 중심의 제때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부모도 늘고 있습니다. 열린 공간에서 마음 놓고 뛰어노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인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그 선택을 존중을 했던 것 같아요.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공간, 그걸 위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 삼아 놀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다니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실내에서는 어떤 장난감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 속에서는 모든 것을 잠깐 상상하고 아이가 창조해서 노는 것 같아요. 올해 1학년 아들을 둔 박주영 씨. 아이가 유아 시절 틀에 박힌 교육을 받는 게 싫어서 5살까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산과 놀이터로 놀러 다녔습니다. 선행학습 대신 아이의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적기 교육을 택한 겁니다. 아이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트렌드처럼 적기 교육이 흘러갈까 봐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학습이 기대만큼 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를 연구한 한 교수의 추적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만 5세의 학습 유형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의 국어 평균 점수는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은 49점, 적기 교육을 한 아이들은 50점으로 문장 이해력, 독해력, 어휘력이 적기 교육 집단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유아기에 맞는 교육,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놀이 중심, 또 아이들이 어떤 것에 집중해 보는 것, 또 또래와의 관계를 해서 이 대인관계 기술을 확고히 해주는 것. 그걸 우리가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확고하게 해줄 때 오히려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그야말로 학습에 몰입할 수 있고 또래와의 관계를 잘함으로써 굉장히 리더십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식보다 창의력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 놀 때 잘 논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아기 때는 아이의 발달에 맞는 교육 확대와 이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조선미입니다.